샬롬. 11월 26일 데일리 가정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함께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멘. 우리 친구들 혹시 낙하산 아시죠? 낙하산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올 때
속도를 줄여줘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요. 뭐 패러글라잉도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올 때 낙하산처럼 내려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패러글라이딩을 하거나 낙하산을 타고 가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칼입니다. 이상하죠. 낙하산은 칼로 구멍을 내면 안 되잖아요. 패러글라이딩도 마찬가지인데 왜 칼을 가지고 다닐까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안전하게 내려오기는 했는데 갑자기 심한 바람, 돌풍이 불어서 안전하게 착지했는데 그 큰 바람에 낙하산이 다시 날아가 버려서 물에 빠지거나 위험한 곳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얼른 낙하산 줄이나 패러글라이딩 줄을 끊으라고 칼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묶여 있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묶여 있는 우리들도 따라서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한 순간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얼른 품에 품어두었던 그 칼을 꺼내서 끊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하시야와 교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교제했다라고 하는 뜻이 서로를 묶어놓다라는 뜻이고요. 36절에도 37절에도 이 말들이 연합하고 또 교제하고 라고 다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시야와 여호사밧이 꼭 서로가 묶여 있었다라는 걸 강조해 주는 건데요. 문제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죠?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 남쪽 왕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서 종교 개혁을 단행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고요. 또 큰 전쟁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민족을 승리로 이끌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왕이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던 여호사밧인데요. 그 여호사밧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악한 사람들에게 자기를 순간순간 묶어놓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호사밧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야의 아버지 아합에게도 자기를 묶어놓았던 경험이 있었어요. 자신을 아합과 묶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그 아합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왕이거든요. 그 사람과 자기를 묶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굉장히 큰 위협을 당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호사밧은 다시금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 하나님 앞에서 심히 악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받았던 그 사람과 교제했다, 연합했다, 꽁꽁 묶어두었다라는 말로 오늘 성경은 여호사밧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네, 여호사밧과 아하시야가 함께 힘을 모아서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 배가 파손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이 배가 제대로 바다에 한번 출항해서 나가기도 전에 이 배가 그만 파손되고 마는 일이 일어나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가요? 혹시 악한 것에, 그것에 나를 꼭 혹시 묶어두었던 것은 없나요? 부끄럽게도 목사님은요, 여러분만 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힘이 세거나 학교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싶어서 그 친구들하고 저를 묶어두는 거죠. 근데 가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힘이 있는 친구들이 힘이 약한 친구들을 괴롭히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그 힘 있는 친구에게 나를 묶어놓다 보니까 나도 그 친구와 같이 힘이 약한 친구를 괴롭히고
괜히 한 번 더 못 살게 굴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목사님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이게 묶어두면 어쩔 수 없어요. 묶어두면요, 악한 것이 막 요동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꼿꼿하게 서 있으려고 해도 그것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단호하게 그것들을 끊어낼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건데요. 다행히도 여호사밧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열왕기에서 보니까요, 그 다음으로 또다시 아하시야가 함께하자라고 제안을 했을 때, 아니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칼로 잘라낼 거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견고하게 했던, 자신의 믿음을 더 굳게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이 칼을 꺼내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악한 것들에 우리를 묶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때로는 돈이라고 하는 더 멋진 어떤 자리, 어떤 힘을 준다고 해도, 또 편안함, 어떤 더 따뜻함 이런 걸 우리에게 약속해 준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우리를 절대 묶지 마시고, 혹시 우리가 깜빡 잘못해서 묶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였던 것, 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끊어냈던 모습까지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건강, 더 좋은 것들을 약속해 주는 세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를 그것들과 함께 묶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잘못하여 그것들과 우리를 묶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단호하게 끊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또한 지켜주실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은 부모님들께 한번 솔직하게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숨겨놨던, 내가 묶어놓았던, 내 스스로를 잘못된 것과 묶어놓았던 것이 있다면 부모님들께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솔직하게 고백해보고, 그것들과 나를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함께 고백해 보시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은 그 친구들을 이해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그렇지 그것들과 끊어낼 수 있도록 결단하도록 격려해 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